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의 연구용 원자로 개선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2009년 요르단의 연구용 원자로 수출과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상용 원전 수출은 있었지만은 원자력의 본거지인 유럽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중성자 연구시설입니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연결해 나노와 바이오 분야 등 각종 첨단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소재의 수명과 직결되는 중성자 잔류응력 측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원자력 R&D 기술이 네덜란드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네덜란드가 국제 경쟁 입찰로 발주한 델프트 공대 연구로 출력 증강과 냉중성자 설비 구축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냉중성자 시설은 초고온, 고진공 및 수소 취급 기술 등 민감한 특수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이 유경험자만이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덜란드가 운영 중인 연구로의 열 출력을 2메가와트에서 3메가와트로 높이는 시설 개조와 냉중성자 연구설비 구축 사업으로 계약 금액만 1,9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60억 원입니다. 운영비를 대폭 줄이면서 안전성을 높인 자연대류 방식으로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등 글로벌 원자력 기업을 제치고 성공한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여기에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의 세일즈 외교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업 수주는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첫 유럽 진출 의미와 함께 위축된 국내 원자력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연구용 원자로는 모두 246기. 이 가운데 60%가 40년 이상 경과돼 향후 20년 이내에 새로 짓거나 노화로 대체해야 할 연구로만 30에서 50기로 추정돼 향후 연구로 시장 전망은 밝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연구용 원자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은 끊이지 않고 있을 거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기술이 이번을 계기로 전 세계에 우리가 기술 수출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냉중성자 설비 분야는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로 세계적 기술력을 확보해 이 기술을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R&D 투자 선순환 구조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